수업을 얘기를 했으니 뭐하냐? 이렇게 사실 카운트다운 라이브에 우리가 사실 참여를 못했잖아요. 저희가 지금 일실 스케줄 때문에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오늘이 진짜 저희 리팩을 위해 첫 라이브를 하는 거여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아이고 영상으로나마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. 어때? 일단 이번에 리팩 나오는 거에 대해 어때요? 기분이 어때요?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이틀곡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요. 또 다른 네, 지금 곡들도 웃기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. 새롭게 추가되고 그렇게 좋기 때문에 사실 손 손이 왜 저래? 큰 기대를 해주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입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이번 리팩은 또 특별한 게그 앨범을 디자인을 했잖아요, 우리가. 그쵸. 뭐 해철 씨는 디자인 어떻게 했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올스쿨 바이브 그쵸? 약간 힙합 바이브 그쵸? 네. 저도 약간 믹스테이프 느낌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믹스테이프 좀 raw하고 뭔가 잘 그렸다기보다 표현 많이 하고 좀 그냥 뭔가 이런 데코레이션들이 되게 다양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좋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서 같은 느낌? 그쪽을 많이 만들어봤는데 이번에 저희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7명 중에 누가 어떤 거가 제일 좋았는지를 좀 골라봐야 돼요. 애들은 내가 봤을 때 다 본인 걸 고르지 않았을까. 아직 안 골랐는데 본인 거 제외. 본인 거 제외. 또 난 나만의 1등이라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진짜 7명으로 봤을 때 나는 이번에 솔직히 아 정말 런쥔이라 했어. 솔직히 그림 실력에 좀 이번에 놀랐어요. 아니야 그럼 나 아니고 지성 씨 제노다 제노. 아무래도 우리 NCT 드림의 황금 손 우리 형일 수도 있어. 아 이거 삐처리 되게 답답하네. 아 저 뭐야. 지성인 것 같아 지성이. 맞습니다. 자 그래서 저희 둘도 우리 7명의 앨범 중에 누구 거를 제일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익명으로 투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투표 결과는요 31일 라이브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럼 31일 라이브에서 만나요! 만나요.